안녕하세요. 이슈 창고입니다. 오늘은 예천 용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점의 국보와 여섯 점의 보물을 보유한 용문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의 말사로서 서기 870년 신라 경문왕 10년에 도운선사가 창건하였으며 고려태조 왕건에 의해 본격적인 사찰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화로 고려태조 왕건이 대구공산 전투에서 패한 후 민심을 얻기 위해 이곳을 찾았을 때 창룡과 황룡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 절을 용문사라고 불렀다고 하는 설과 도운선사가 이곳에 왔을 때 용이 영접을 하기 위해 나타났다 하여 용문사라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용문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찰은 경상북도 예천을 포함하여 경기도 양평과 경상남도 남해에도 있는데 양평의 용문사가 용의 머리이고 남해의 용문사가 용의 꼬리라면 이곳 예천의 용문사는 용의 심장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용문사의 일주문은 주차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사찰에서 먼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올라오면 갈래길 왼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곳에 용문사 안내도가 있습니다. 주차장 아래쪽 갈래길에서 오른편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왼편에 두 번째 관문인 회전문이 나옵니다. 회전문의 회전은 윤회 전생에서 따온 말로 중생들에게 생과 사를 반복하는 윤회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 지어진 사찰의 정각입니다. 회전문의 내부에는 사천왕상이 자리하고 있는데 한쪽에 비파를 든 지국천왕과 칼을 든 증장천왕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용과 여의주를 든 광목천왕과 깃대를 든 담운천왕이 있습니다. 회전문을 지나면 세 번째 관문인 해운루가 나오는데 루하 진입하는 형태를 보면 해탈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루의 오른편에는 범종각이 있으며 범종각의 오른편에는 대장전의 문루인 경북유형문화재 제476호 자운루가 있습니다. 자운루는 임진왜란 때 승병들의 회담 장소로 쓰였던 호국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해운루의 왼편에 있는 성보 박물관에는 보물 제729호 용문사 감역교지와 보물 제1445호 용문사 영산회 괴불탱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감역교지는 1457년 세조 3년에 내림 교주로 용문사에 자벽을 면제한다는 사표 교주로서 국왕의 수결이 들어 있습니다. 영산회 괴불탱은 1705년 작품으로 입상의 3존 불상을 배경으로 본존 불상의 머리 좌우에 가석존자와 안난존자를 배치시켜서 오존도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해운루를 지나면 용문사의 본전인 보광명전이 보입니다. 빛을 두루 비춘다는 뜻의 보광명전은 1984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보광명전에는 중앙에 비로자나불과 그 좌우로 아미타불과 약사불을 모시고 있는데 그중 사진 왼편에 보물제 1637호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만이 화마를 피해 남아있습니다. 보광명전의 정면에는 같은 모양의 석탑이 동서로 나란히 서있습니다. 한쪽의 석탑에는 아직 부처님이 새겨지지 않은 채로 서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에 조성되어 아직 제작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광명전의 오른편에는 국보 제328호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윤장대는 회전식 경장으로 경전을 접하기 힘든 중생들을 위해 경전을 넣어둔 윤장대를 돌리면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을 쌓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대장전은 원래 경전을 보관하는 건물인데 용문사 대장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윤장대를 보호하는 대장전입니다. 대장전과 윤장대는 고대 건축물로는 드물게 발원자와 건립시기, 건립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1173년 고려명종 3년에 국난 극복을 위해 좋은 대선사가 발원하고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장전에는 보물 제989의 1호 목조 아미타열의 삼존좌상과 보물 제989의 2호 목각 아미타열의 설법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중 목조 아미타열의 삼존좌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목불상으로서 중앙에는 아미타불과 사진 오른편에 관세음보살과 사진 왼편에 대세지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목좌 아미타열의 삼존좌상의 뒤로는 목각 아미타열의 살법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1684년 숙종 10년에 조성되어 17세기 후반 조각 양식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이기도 합니다. 보광명전의 뒤편 언덕에는 관음전이 위치해 있으며 관음전 내부에는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관음전 뒤편 언덕의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전각인 천불전에는 석가모니 불과 그 좌우로 비로자나 불과 아미타 불 그리고 천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천불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예천 무효 세자태실은 1786년 5세의 나이로 사망한 정조의 첫째 아들 무효 세자의 태실로 1783년 정조 7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용과 관련된 설화가 얽혀 있어서인지 사찰 곳곳에 용의 그림과 조각 등이 많았던 사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 용문사 탐방기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 올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